정치가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 행정부 권력 핵심이 사법부와 충돌하면서 검찰 권력을 사유하고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데서 삼권분립 민주정치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는 물론 저 북유럽에서마저도 독선, 독재, 전체주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언론을 탄압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까지 억압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방역을 빙자해서 이런 일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심한 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민주정부를 하룻밤에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죽어갔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독재자가 사법권을 억압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면서 자꾸 독재화 대역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는 장기 독재 정권을 집권한 것도 부족해서 부정선거를 하고 시위대를 체포하고 심지어 반정부 언론인을 공중에서 납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반독재 집단에 전투기를 동원해서 5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독재 체제와 포퓰리즘으로 나라 경제가 무너져서 550만 명의 국민이 조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3분의 1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 뭐길래, 대통령이 무엇이기에, 왜 정치를 흔들고 장악하고 탄압하고 시민들,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까지 억압해가면서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정치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의 길은 136입니다. 농경시대의 1인 전제 군주 정치 체제, 그리고 산업시대의 3권 분립 간접 민주주의 정치 체제. 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다시 1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6으로 갑니다. 136. 새로운 기창주의 한몸사회에서는 6권 분립,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잘 모르고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길을 몰라서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거꾸로 역행하려고 하는 데서 이 지구촌에 정치의 혼란이 일어났고 역중이 일어나고 국민을 탄압하고 삼권을 무너뜨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실망스럽죠. 혐오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정치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현 정치 체제가 수명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산업시대의 낡은 간접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낡은 정치 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좋은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도 어떤 대통령을 선출해도 개헌을 어떤 형태로 하든 문제의 해결은커녕 적폐만 쌓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싫으나 좋아하나 인간은 정치의 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눈에는 새로운 정치 제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 문제를 지난 40년 동안 새로운 문명과 함께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제가 찾아낸 새로운 정치 제도는 참 정치입니다. 우리말로도 참이고 영어로도 참입니다. 참 정치란 산업사회의 간접민주주의를 한몸사회의 직접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실질적인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참 정치란 산업시대의 삼권분립을 한몸시대의 육권분립으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에 언론, 시민단체, 학예종 3권을 추가합니다. 대통령과 각 부수장들은 유권자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5회 연임케 하여 스피드 투명 시대에 맞게 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권의 병폐는 정권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검찰 권력을 사유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탄압하며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들까지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병폐를 예방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기 위해선 육군의 분립과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원했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실현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참정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이 참정치를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민혁명이며 그 시민혁명은 수백만 명의 평화적인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참정치 제도를 도입하면 대한민국은 새 시대의 정치 선도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해낼 수 있습니다. 1789년부터 10년에 걸쳐서 프랑스 시민들이 삼권 분립의 제1시민혁명을 이뤘다면 이제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한 사람도 희생 없이 평화적인 촛불로 제2의 시민혁명, 참여 유권분립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 변동에는 통찰력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유권분립, 직접민주의 참정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